미즈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스탁의 이항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주간 단위 지표 그리고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한 주 동안 네. 지수가 올랐다 떨어졌다 계속된 반복을 했는데 결국 일주일 단위로 보면은 3대 지수가 모두 마이너스권을 기록했어요. 아, 마이너스 얘기하니까 또 크게 떨어진 것 같은데. 조금. 예, 물론 이제 그 중에 나스닥이 한번 또 3% 이상 떨어지기도 했지만 네. 지나고 나면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이 한 0.5에서 0.8%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일상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와중에 좀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런 정도 한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금리는 계속 확인드렸지만 금리는 우상향하는 게 2021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물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지만 방향성 자체가 우상향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난 한 주간에는 오히려 그 시장에서 컸다게 움직이는 것이 상품 쪽에서 유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유가가 6% 이상 떨어졌고 하루 하락폭으로 보면 거의 한 5, 6개월 만에 많이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만 정리해드리면 미국에서의 원유 생산이 좀 늘어나는 분위기 그리고 재고가 좀 감소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유가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 보셨고 그러다 보니 섹터별로도 좀 변동성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종목별로 보면은요 지난주 뭐 개별적인 종목 가운데서는 그 커뮤니티 서비스 관련한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페이스북의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유가 있었나요? 이게 진짜 저커버그가 또 한 건을 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저희 본부장님이랑 이런 설명드렸다시피 iOS 14이 나오면서 쿠키 문제 그러면서 이제 개별 개인 정보를 이제 공유하지 않는 이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저커버그가 이제 앞장을 서갖고 아이 애플이 나쁜 짓 하고 있다. 공생을 안 하고 이게 하면서 자기네 먹거리를 뺏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광고를 실을 수 없게. 광고도 엄청 광고를 자기네가 우리식으로 보면 그러니까 애플을 욕하는 광고를 막 내렸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페이스북 같은 그런 SNS나 그런 그 앱을 통해서 광고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편에 들어가서 같이 연합 광고 막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지난주 약간 분위기가 바뀌면서 갑자기 금요일 날 이 친구가 멘트를 했어요. 저커버그가 자기가 좀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바뀌더라도 페이스북은 엄청 더 좋은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기가 막힌데요. 이유는 참 기가 막힌 게 아니라 내용을 정리, 내용을 다 공개를 안 했는데 자기네가 그 다시 한번 꼼꼼히 따진 거죠. 따졌더니 이게 뭐 자기네가 더 괜찮다. 영향이 없다 얘기하고 더 좋아진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에는 내피셜인데 부분은 뭔가 애플 측이나 뭔가 좀 협의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뭔가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애플이 그 페이스북이 좀 올라갔고요. 이런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런 광고 시장에서 있죠. 네. 광고 시장에서 애플의 위치가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커져 있습니다. 이번에 14으로 바뀌면서 어찌됐건 각사들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페이스북을 쓰는 사람들한테 이번에 바뀐 제도가 뭐냐면 아마 우리는 아직 해당 안 되는 것 같은데 페이스북을 내가 앱을 쓰려 그러면 하나 창이 뜹니다. 앱에 떠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예를 들어서 개인 정보를 갖고 가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하냐는 걸 떠요. 또 동의하면 기존대로 가는 거고 동의 안 하면 이제 급하게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누가 그 값을 누가 다 갖고 가느냐? 애플이 갖고 가잖아요. 애플. 그래서 애플의 광고 매출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는 또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찌됐건 그런 것 때문에 페이스북이 좀 부담이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페이스북이 갑자기 자신감을 표명했어요. 그러면서 페이스북이 올랐고요. 또 하나는 어찌됐건 그런 빅5 이런 것 중에 상대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구글이거든요. 근데 구글이 섹터에 올라갔기 때문에 커뮤니티 섹터가 그나마 선방한 한 주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헬스케어는 올해 재미없던 섹터입니다. 헬스케어는 올해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났었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좀 반등하는 모습이 종목별로 좀 나오면서 헬스케어도 지금 강보합 정도 움직인 섹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님이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추세가 좀 우려된다 하시면서 언택트주가 다시 보상하나요? 이런 걸 올려주셨는데 이게 뭐 그런 관련된 헬스케어 업종에 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만약에 다시 좀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면 네,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유럽에서 다시 3차 그 어떤 이제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대세는 꺾였다라고 보셔야 돼요. 대세는 지금은 그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은 경제활동 재개에 온갖 관심이 몰려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찌됐건 사람들이 이미 미국이건 유럽이건 이제 통제 불능입니다. 다 놀자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게 현실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이제 관광으로 주로 이제 돈을 벌고 있는 국가들이 몇몇 있잖아요. 네네. 최근에 보니까 베트남, 괌 이런 국가들은 관광 재개 움직임이 한 5월 정도부터는 있을 것이다라는 공지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정부 측에서. 그들 나라가 이제 중국이랑 네. 같이 그 편먹고 패스포트, 백신 네. 패스포트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주류 중에 하나가 중국이 지금 이니셔티브를 잡고 있거든요. 빨리빨리 하자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서양에서는 약간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일부 국가들에서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전 세계에서 약간 주시랑 상관없이 하나의 큰 이슈거리가 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나 이런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는 결코 상호 국가 차원에서 A라는 국가가 우리나라랑 상대방이 있어 그쪽에서 하면 우리도 하겠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하반기 되면 그런 것들이 이슈가 많이 커질 것 같아서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백신 패스포트 관련 테마 이런 것들이 뭐 테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네. 그게 뭐 어떤 근거가 갖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의 큰 트렌드는 분명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FOMC 결과를 좀 정리해보죠. 뭐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 가장 큰 거는 이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용납한다는 게 하나의 큰 틀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경제성장률 올렸고요. 실업률 낮췄고요. 인플레이션 목표치 전체적으로 유지하는 정도가 핵심이 되겠기 때문에 결국은 지난주에도 마찬가지 아마 이번 주 화요일날 수요일날 제롬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이 있어요. 네. 거기 이제 제넷 옐런 재무장관도 같이 참석하는 그 의회 증언인데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결국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한쪽에서는 경제활동 재개가 큰 화두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네. 반대편에서는 금리가 올라간다. 뭐라고 그래도 금리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상으로의 복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께 종종 알려드렸던 그 예약 사이트 오픈테이블에 있어서의 예약 추이를 보면 또 일상으로의 복귀가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오픈테이블이라는 것이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사이트가 되겠는데 앱이 네. 되겠는데 오픈테이블이 쉽게 얘기해서 부킹홀딩스에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전화 오픈 테이블 통해서 전화도 할 수도 있고요. 네. 오픈 테이블 통해서 물론 대부분이 모바일로 하지 모바일 할 수도 있고 인터넷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거기 현장에 가서도 어떤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도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동네 가다 보면 예약할 때 보면 미리 와서 대기인 명부 쓸 때 요즘은 카카오가 뭐 이럴 때 앱으로 네. 들어가면 카카오로 쭉 오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거 있죠. 그리고 한 30분, 20분 어떤 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대기 시간 20명 아니 뭐 20분이면 된다. 네, 뭐 이렇게 네.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픈 테이블을 모두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직접 가갖고 들어가는 사람 제외하고는 다 통계가 잡힌다. 그러니까 오픈 테이블이 잡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건 1년 전 대비입니다. 1년 전 대비 예를 들어서 지금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같은 대비 마이너스 4.4%까지 회복된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0년 대비인데요. 제가 봐서 내일이라도 기회 되면 2019년 대비를 보여드리면 지금 일부 주나 일부 도시 있죠. 예를 들어서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대비 플러스가 났어요. 지금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놀러 다니기 시작하고 예약을 갖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네. 그게 이걸로 보면 딱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좀 여전히 확실하게 이제 상승 쪽 예전에 비해서는 요 기조가 좀 꺾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에 다시 주춤했었던 팡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다시 이들의 귀환이 나타나는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 팡주 다시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 걸까요? 전 최소한 이 팡 주식이나 이런 대표성 주식을 팔아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란 거는 아무리 밸류에이션이 낮고 높고 간에 로테이션이라는 게 있고 하나의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네. 타이밍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그런 빅5나 그런 IT라든가 그리고 일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런 섹터의 PR이 지금 절대적으로 높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산업재나 에너지보다도 오히려 좀 비슷한 수준까지 와 있을 정도로 네. 나머지도 올라간 게 있거든요. 그럼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도 늘어나고 현금 흐름도 좋아지고 목표주가 괴리율도 상당히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소위 이 팡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외에만큼 좋은 게 없어요. 지금이요. 근데 주가는 재미없잖아요. 물론 이 중에서 페이스북이 좀 올라갔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구글 같은 거 많이 좀 고점에 거의 금방에 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나머지도 다 똑같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S&P500에서 모든 사람이 바이오 기원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꽤 이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렇지만 그중 하나가
지금 구글이고 그중에 하나, 아, 죄송합니다. 아마존이고 그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100% 바이 의견을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마존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까지 계열이 한 30%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주식을 지금 파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한국 주식에 익숙하셨던 분은 자꾸 답답하니까 팔고 지금 핫한 거 예를 들어서 엑슨모빌이다 핫한 거 뭐 또 많이 올라가던 게 덜컹 쉬었기 때문에 그거 사자 JP모건에 올인하자 그러지만 그렇게 하시면 미국 주식은 완전히 딴 세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나고 나면 야, 미국 주식도 좋다고 했더니 여전히 안 되네 그런 소리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느긋하게 절대 타이밍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는 전부 다 그냥 갖다 버리셔야 돼요. 늘 말씀드립니다. 이제 시장도 그렇고 뭐 우리가 뭐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장에서 타이밍을 맞추려다가는 물론 운이 좋아서 한 번은 맞출 수 있겠지만 그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부디 직접 체험 말고 간접 체험으로 빨리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은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동안 많이들 원하셨던 그 종목에 대한 특집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테슬라 목표 주가 $3,000라는 물음표 제시해 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캐시 우드가, 여기서 이제 목표 주가를 사실 이전부터 많이 제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리, 좋지 않아도 약세 기준으로 주당 $1,500, 강세 기준으로는 주당 $4,000. 그러니까 목표하는 날은 2025년까지를 잡아놨습니다. 지금부터 4년 동안 지금 주가 대비해서 못 가도 $1,500, 잘 가면 뭐 $5,000, 뭐 $4,000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부장님, 네. 뭐 캐시우드가 이렇게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제가 이제 원래는 오늘 금리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다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생은 타이밍 아닙니까? 네. 아, 지금 시점에서 캐시우드의 이 말 놓치면 우리 유튜브의 조회수가 떨어질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압박감 때문에 주말에 나온 소식입니다. 바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2024년까지 원래 목표 주가 $1,400 잡았는데 네. 더 올린 겁니다. 올려갖고 25년에는 $3,000 갈 수 있다 얘기했고요. 정말 안 좋은 케이스가 돼도 약 $1,500 이게 한 25% 확률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25% 확률로 정말 좋아진다고 하면 $4,000 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나서 와 진짜 그러면 현재 주가를 비게 되면 몇 배가 올라가야 됩니까 지금 몇 배죠? 한 뭐 5배, 4배, 4배 한 4배 정도 네.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희망적인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이 그러면 이분은 뭐 얘기하는 거 다 뻥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말입니다. 2018년에 테슬라 주가가 $70일 때 혼자서 $800 제시한 분입니다. 이분이. 예. 그렇지 맞춘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캐시우드의 어떤 그런 해안을 본다 그러면 한 번씩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적어도 뭐 불캐스까지 아니지만 적절히 간다 그러면 $3,000 정말 엉터리가 아니고 조금 확률이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약세를 보더라도 $1,500 그러니까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주가의 상승을 본다라는 거잖아요. 800달러 막 넘어서고 했을 때 와 이러다 정말 천슬라 가는 건가 했는데 사실 네. 지금 쉬어가고 있고 이게 또 올해 뭐 중기 하반기를 넘어서서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정말 주가가 테슬라 $3,000가 된다면 이게 어느 수준이 되는 거죠? 애플이 현재 2조 달러 아닙니까? 2조 달러. 애플이 엄청 긴장해야 시촌이. 됩니다. 애플이 엄청 긴장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3,000 가게 되면 테슬라의 2025년 주가에 대비하면 시총은 3.6조 달러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압도적 1등인 기업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3.6조 달러가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좀 너무 웃긴 얘기지만 지금부터 애플이 매년 30% 주가 올라가야지만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높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는 애플과 아마존 합쳐야지만 3.6조 달러이기 때문에 그 정도 큰 사이즈가 나오는 건데 지금 그걸 얘기했기 때문에 약간 호우맹랑한 소리 들릴 수도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목표 주가가 이렇게 나온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죠. 근거가 뭐죠? 예. 사실 이유는 우리 교수님이 전공인데 제가 오늘은 이제 뭐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네. 그냥 불러드리면 7가지가 예. 있네요. 에너지 저장 사업은 불포함되어 있다. 이거 포함시킨 거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예측했거든요. 그거 포함될 거라고. 근데 에너지 저장 사업도 아니고요. 태양광 사업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네. 비트코인도 뺐다. 다 뺐는데도? 다 빼고도, 예, 빼고도 순수하게 자동차 판매만으로 될 수 있다. 500만 대, 1000만 대 갈 수 있다는 예상하면서 일단 예측치가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또 보험 사업에 대한 확장.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만 진행하고 있는데 네. 아마 각 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율주행 택시 사업에 대한 큰 이점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2025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50%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지난번에는 2004년에 약 30% 제시했기 때문에 그거 약간 높은 측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에너지 저장사 빼고 태양광도 빼고 비트코인도 뺐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사실 차량 대수와 판단한다 그러면 너무 허무한 소리는 아니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자동차 판매 그리고 보험 사업, 자율주행 택시 이런 그러니까 정말 자동차와 연관된 사업만 영위를 해도 주가가 2025년에는 3,000달러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목표 주가를 산정한 그 방식이 궁금해요. 뭐 어떻게 그러니까요. 계산한 네. 거죠? 제가 이제 몬테카를로 모델 적용을 했다고 해서 몬테카를로가 뭐죠? 그러니까 저희 그 하나의 이제 그 이런 시뮬레이터 돌린 하나의 방법인데요. 금융과학적인, 금융공학적인 쓰이는 건데 네. 잘 모르잖아요, 저희는. 몰라요, 잘 모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대입해서 수만 가지 시뮬레이터 돌려갖고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33개 입력과 4만 개 이상의 시뮬레이터 돌려갖고 나온 가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어떤 금융 쪽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저희는 이해 못하는 전문 분야니까 네. 빼고 넘어가고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보다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거죠.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최근에 금리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성장주가 자본 조달 비율이 높아지는데 과연 테슬라가 올라갈 수 있을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현금 흐름에 대해 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까 본 것처럼 만약에 진짜 올해 작년인가요? 50만 대 했다가 만약에 그 1000만 대까지 간다 그러면 약 한 20배 아닙니까? 네. 제가 보기에 차량만 그 정도 찍어내도 충분히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너무 예, 걱정할 필요 없다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보니까 불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테슬라의 목표 주가 지금 뭐 약세를 감안하고 봤을 때도 1,500 그다음에 한 3,000달러가 중간이고요. 정말 불마켓까지 생각하면 4,000달러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수님은 이 얘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약간 여기서 이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 애널리스트의 의견과 그 소위 그 아크의 얘기랑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애널리스트의 의견은 이제 소위 셀사이드라서 증권사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고 방법을 찾아내 갖고 이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소위 바이사이드에서는 자기네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네 이제 희망사항이 같이 들어간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몬테칼로리 방법이란 거가 34개 입력과 4만 개의 시뮬레이션인데 이 캐시우드는 기존의 어떤 애널리스트 의견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직접 여기 ARK 인베스트 사이트 들어가시면 34개의 입력값을 여러분들 직접 쳐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다 오픈해놨어요. 너희들도 해보라고 직접 다. 그래서 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말 테슬라가 정말 자동차가 좋아서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이 의견을 갖고 갖고 가시면 되는 거죠. 사갖고 갖고 가시면 되는데 그냥 제가 늘 걱정되는 거가 캐시우드가 작년 1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일반 주식하시는 분들 다 들어본 캐시 뭐 돈나무 누님인데 네, 그분 얘기 듣고 3,000달러라고 해서 지금 당장 올인하고 뭐 내 주식에 뭐 전부 50%였다 올라가면 떨어지면 뭐라 그러는 저 캐시우드 누님 별거 아니냐고 해서 칩하고 그냥 팔고 손절하거든요. 그럴 분들한테는 맞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진짜 좋아하시고 신념을 갖고 계신 분은 이걸 보고 한번 꿈을 꿔셔야 되겠고요. 이분의 얘기를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확률은 50%입니다. 50%는 3,000달러 가는 거고요. 25%의 아래쪽, 바깥쪽이 안 된다는 거, 25% 더 넘는 거가 이제 4,000달러 간다는 건데,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보면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 된다는 전제 조건 하면 조금만 되더라도 3,000달러 가는 거고요. 완전 자율이 빵이다 그러면 1,500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완전 자율이 되고요. 그게 없더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1,500달러까지 가면 두 배면, 두 배를 어디서 봅니까 지금? 두 배면, 여러분들 생각하고 두 배가 엄청나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700달러 잡더라도 두 배면 연 15%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에 만족하셔야지 주식 투자가 된다. 네. 누가 연 15% 벌려고 주식 투자하냐 그러는 순간 주식 투자는 투자로 가는 게 아니라 투기판으로 가는 거다는 얘기죠.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최근에 바꾼 차량에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있는 차량을 구입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처음엔 사실 저는 기계를 잘 못 믿거든요. 에러가 나면 어떡하나. 이게 정말 제대로 작동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또 소심하게 이 운행하는 내내 그래도 체험을 해봤어요.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정말 스마트하게
앞차나 옆차 그 간격을 다 조절해가면서 뭐 핸들 그리고 제가 페달에 바를 때도 자기가 알아서 속도를 설정해놓으면은 그 속도 이상까지 올라가지 않고 다 운전이 되니까 이게 또 우리가 운전의 편리함뿐만 아니라 이런 자율주행의 핵심은 안전이거든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정말 테슬라가 가장 좀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만들어내서 그게 상용화가 완전하게 된다면 뭐 3,000달러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제가 이제 그 한 과거에 한 16년부터 네. 한 3, 4년 동안을 한 3년 동안을 제가 되게 디스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정확히 얘기하면 테슬라를 디스한 게 아니고 네. 일론 머스크 행태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했었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약간의 반성을 하면서 지금 최근에는 좀 매수해보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거나 캐시우드 누님은 약간 수치가 높은데 그쵸. 높지만 전반적으로 모건스탠리 같은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의견을 바꾸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좋아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좋아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확실히 여러 전기차가 있지만 그중에서 탑은 역시 테슬라가 개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나머지 부분들은 약간 뭔가 조금 아, 좀 조잡해 보이거나 네. 그래 보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마치 애플 아이폰처럼 독보적인 어떤 그런 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테슬라 경쟁력에서 이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진짜 천만 대까지 생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아까 얘기했지만 굳이 차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보험 사업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험 사업은 아시겠지만 기존 보험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보험 사업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캘리포니아만 되고 있는데 만약에 각주 넘어간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본다고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최소 1,000달러 정도는, 그러니까 3,000에서 1,000달러 정도는 일론 머스크 팬심이 또 묻어있는 주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전히 어떤 적정 주가라기보다는 네. 어쨌거나 그것도 일단 주가를 상승하는 하나의 요인이니까 그것까지 보신다고 그러면 지금 보유하신 분 적어도 보유하신 분 주식을 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충분히 한 주라 살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게 아닌가 한 번씩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제가 테슬라를 극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지금 네. 이제 채팅창 통해서 네. 이제 중국이 테슬라를 약간 또 압박하는 그런 스탠스가 좀 있네요. 테슬라 차량 예, 제가 말씀드리면 네. 항상 그 공산당 국가라는 게 또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아, 너희들 외제차 타지 마.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안 타지만 그래도 막 그 장관이건 차관이건에 그러잖아요. 장관이건 차관이거나 뭐 인사할 때 보면 뭐 와이프가 무슨 뭐 도요다를 탄다고 욕은 하지만 예? 뭐라 그러지만 그럴 게 어딨어요. 정부 산하 단체만 안 탄다는데 네. 이번에 공산당 국가니까 그런 걸 하는 거죠. 아이 너희들 지금 데이터를 어떻게 휩쓸려가니까 군인이나 공무원들 너를 사지 말라 그런 건 공산당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또 눈치 보고 안 팔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이 사람이 지금 3,000달러 가고 4,000달러 가는 데는 공산당이 뭐라고 그런 거는 마이너한 문제죠. 노이즈죠. 그리고 다시 한 말씀, 여기서 지금 700달러에서 3,000달러 가는 거가 절대로 리니어가 아닙니다. 직선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캐시우드를 제가 자주 좀 알지만, 예를 들어 2년 동안 지금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나중에 5년짜리를 그림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캐시우드만 뭐, 유명한 사람이 사라고 해서 샀다? 이렇게 되면 낭패 볼 가능성이 99%입니다. 네. 지금 이제 채널 게플레이창을 통해서는 테슬라가 정확히 뭘 하는 기업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또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같은 기업을 두고도 그리고 같은 상황을 두고도 다른 시각들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는 정말 긍정적인 부분을 체감을 하고 있고 동의를 한다 하시면 투자하시면 되고 반대로 아무리 좋다고 한들 나에게는 이게 인지조화가 안 된다 하시면은 투자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남들이 한다고 같이 대세를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가장 많은 미국 주식 보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테슬라 또 이제 캐시우드가 3,000불 뭐 4,000불 이야기했다고 해서 저희가 특집으로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많은지 저도 한번 조사해보니까 깜짝 놀라요. 네. 본부장이 매번 보시는 걸 저는 그런 거 디테일한 게 안 보거든요. 네네. 2위부터 7위를 다 넣어봤자 이거보다 작습니다. 지금 다른 종목들 대비 2부터 7을 다 더해잖아요. 보유금액 그게 뭐 몇 조는 될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그걸 다 더해봤자 테슬라만큼 잘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분들이 좀 이렇게 편식 편애하는 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하나 딱 정말 꽂힌다 싶으면은 올인을 하는 예, 그런 성향이 없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테슬라가 잘 돼야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국민연금공단도 잘 돼야 됩니다. 그쵸,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잖아요. 예, 다 잘 보유해서
수익이 많이 나야 됩니다. 어쨌거나. 네. 머스크가 딴짓하지 않고 사업에만 몰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밤 확인해볼 경제 지표나 또 체크해봐야 될 부분 뭐가 있을까요? 이번 오늘은요. 2월 기존 주택 판매가 나오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지표는 아니고요. 네. 실적도 다 넘어가면 될 거고 개스하고 텐센트 뮤직에 나오는데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조금 시장이나 반등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개인 소비 지출이 나오는데 아마 인플레이션 같은 지표니까 그것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주미주에서 프리미엄 서비스 계속해서 7일간의 무료 체험 서비스 제공해드리고 네. 있습니다. 7일 동안 무료 체험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오면서 우리 교수님하고 한 얘기가 있는데 네.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영문 글로벌 MTS 다운받고 실행하는 거 어려워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는 그냥 빨리빨리 얘기하잖아요. 네. 한 번씩 해보면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5분도 걸리고 10분도 걸리고 특히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오해하시면 안 되죠. 저는 막상 다 쉽다 그러지만 안 해보신 분들은 겁나고 네. 오래 걸린다는 네. 얘기죠. 네. 그래서 해보시면 쉽죠. 제가 보기에 한번 이렇게 화면으로 한번 딱 진짜 보여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실행하지 않으면 저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네.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운받은 다음에 실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프리미엄 클릭하시고 미주민 보시면 바로 누르시면 신청이 되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 보신 다음에 종목에 대해 적정 주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제가 가장 주장하고 있는 거 제가 프리미엄 강의를 업로드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제가 하나 또 올렸습니다. 주말에 놀지 않고 시장이 어려울 때 필요한 전략이 무엇인지 올렸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저희가 계속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정말 좋은 거니까 계속 보시면 제가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주간 뮤지미 초이스 이건요. 유튜브에서 못 보는 겁니다. 여기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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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프리미엄 강의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요. AI가 발굴한 미인주 오늘은요. 좀 기네요.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컨스텔레이션 브랜드인데 이건 저희가 저희가 말할 게 없습니다. 저랑 교수님하고 전혀 네. 친하지 않은 기업입니다. 술을 만드는. 저도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맥주를 잘 못 마시네요. 코로나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코로나 맥주가 예전에는 네. 정말 이제 약간 저렴하잖아요, 이 맥주가. 네, 그렇죠. 네. 근데 코로나가 발발하고 나서 이제 또 암흑기를 걸었던 그런 브랜드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기에는 점수는 80점 밑에지만 네. 적정 주가가 앞으로 한 30%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약간 일상으로 복귀 가능하면 이런 거 안 마시겠습니까? 마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봐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창기에는 엄청 많이 빠졌지만 또 주가가 이전 수준을 회복을 해서 지금 고점을 또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함께 확인이 됩니다. AI가 발굴한 미인주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서비스 홈에서 종목 검색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위주할 고자리 시간 USS탁의 이항현 교수 또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을 유의하세요.